일념 현우 일체처. 아, 그렇죠. 한순간에 일체체에 다 나타난다. 이건 뭐, 아, 당연히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 우리가 지금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오늘 공부한 날이다 하는 생각이 팍 떠올랐을 것이고, 그게 심성 변화죠. 어. 그래가지고, 예, 오늘 무슨 일이 있다 하더라도 전부 이제 시간을 뭐 오후로 미룬다든지 내일로 미룬다든지, 예. 그렇게 계산할 줄 알아. 그렇게 마음쓰고 모든 일을 그렇게 처리를 해. 이게 예래 신명 무량무야. 누가 가르쳐줘서 그렇게 할 줄 알아. 타고난 신성변화입니다. 부처님이 어떤 특정인으로 이렇게 내세워놓고 그 사람이 대단한 초능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이야기는 늘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게 쉬우니까. 우리가 이야기는 그게 일단 쉬우니까. 뭐 그런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 어. 그런 부처님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그게 쉬우니까 그게 눈에 잘 들어온 거예요. 어느 종교처럼 하느님하고 딱 이렇게 내세워놓으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그게 머리에 상상하는 게 쉬워. 아주 쉬운 거예요. 근데 그거는 허상이야 전부. 부처님도 그런 식으로 계신다라고 생각한 건 이건 허상입니다. 너무나도 구체적인 부처님이 우리에게는 있어. 내가 늘 말하는 거,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화엄경 법회가 있는 날이다. 아 이거 탁 떠올려가지고 거기에 맞게 일상생활을 척척척척 처리해 나가는 거죠. 이보다 더 훌륭한 신성 변화 어디 있겠어요? 그것만 처리해요. 온갖 일을 처리 다 해. 무량무냐 한량무. 이것이야말로 직접적인 열애고 직접적인 열애 신통입니다. 달리 딴 데서 언제 찾아요? 언제 열애 신통을 어디 가서 본단 말이에요? 아무도 본 사람 없어. 왜 본 사람이 없느냐? 자신이 그 사람이니까. 자신이. 자신이 그 사람이니까. 그래 자기를 봐버리면 끝나는 건데 자기가 자기 보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열애라고 부처님이라고 막 밖에다 제3자로 객관시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환경에서는 이렇게 그 바르게 이야기해야지 둘러가지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양심에 어긋나는 거예요. 신도님들 뭐 기존의 어떤 그 불교 상식에 맞춘다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고 언제까지 그렇게 답도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을 거예요. 답이 너무 분명한데 이 불교는요 정말 아주 뭐라고 할까 정신과학적으로 너무나도 합리적입니다. 너무나도 합리적 알고 보면 열애신변 무량무여 일념의 현어 일체체라 한순간에 한순간에 일체체 다 나타나 일체체에서 강신성도 대방편을 나타낸다 그랬어요. 강신 정신을 여기에 데려오고 또 도를 이루는 큰 방편을 나타낸다. 이 가운데서 우리가 할 것 다 하는 거죠. 이 순간에 여기 앉아서 한순간에 나중에 있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이 그렇게 했든 아니면 부처님이 3000년 전에 아니 27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래 한 거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사실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 정신을 여기 가져왔잖아요. 그게 강신이야. 하나하나 우리가 뭔가 위치를 깨우치는 거 아니야. 그게 성도라. 그런 모든 방편을 다 나타내. 우리 한 생각, 한 마음의 작용이 없다면은 다시 말해서 열애 신변 무량문이 없다면은 어찌 그렇게 따라올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장엄음 천왕의 해탈이더라. 참 음이 심장합니다. 이거 뭐 그 개성 하나만 가지고도 하루 종일 설명해도 다 못할 내용들이죠. 사실은 위력소지 여덟 번째 위력소지 능 연설하며 위실력으로서 가진 바 능이 연설하며 이은재불 신통사 하사
또 재물의 신통사를 다 나타내사. 이런 것들도 애매모호하게 뭐 있는 것처럼 또 딴 세계 어떤 일로 그렇게 생각할 게 결코 아닙니다. 이게 다 내일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루 중에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추우면 추운 대로 대처하고 더우면 더운 데 대처하고 배고프면 배고픈 데 대처하고 피곤하면 피곤한 데 대처하고 척척척 누가 가르쳐 줬는지 대처 잘하잖아요. 배고프면 배고픈 줄 알고 밥 찾아 먹고 얼마나 대처 잘합니까? 이게 위력 소지야. 위력이 가진 바가 위실력을 가진 바가 그걸로서 능히 표현하는 능력사라며 이현 재불 신통사 재불의 신통사를 다 나타내사 수기 근욕 신령 정치하시니 그 근기와 하고자 하는 것을 따라가지고 다 능히 다 청량하게 하니 다 청량하게 우리 불교도 불교 궁극도 말하자면 뭐 저 하나님처럼 부처님을 그렇게 해놓고서 허상을 내세워놓고서 그렇게 설명하면 뭐 전부 글로 밀어붙여버리면은 쉬워요. 차라리 아주 쉽습니다. 책임 없어요. 그런데 그러고 말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그거는 양심상 용납을 못하는 거죠. 이거 잘 알아들어야 돼요. 정말 위대한 것은 우리들 자신이라는 사실. 우리들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불교를 통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인식하고 깨닫고 그것을 마음껏 수용하고 즐기고 누리고 만끽하고 이겁니다. 앞서 축제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인생을 만끽하면서 살아라. 만끽하면서 살자. 여기 뭐 한량 신통 이야기, 부처님 신통 이야기 이게 바로 우리들 자신의 진정한 능력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한껏 누리고 만끽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수기 근욕하여 근기와 하고자 하는 욕망을 따라서 다 다르죠. 각자 하고자 하는 게 다 다른다. 취미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참 어쩌면 그렇게 다른지. 그런데 그 모든 다른 것을 그 나름대로 다 채워줘. 그 사람은 자기 생각 많지 사는 거예요. 생각 많지 살아. 그게 신령정이나 다 하여금 청정하게 한다. 이루게 한다. 이루게 한다. 여기서 자기 생각하는 많지 삽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사는가? 네 생각이 거기까지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틀림없습니다. 이거는. 전부 각자 생각 많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크게 불만 없어요. 자기 생각 많지 사니까 크게 불만 없어. 차 광음천 해탈이로다. 이것은 광음천의 해탈이더라. 아홉 번째 열애지혜 무변자사 여러분들의 지혜는 변제가 없다. 끝이 없다 말이야. 뭔가 그 분별 다 하죠. 하루 동안만 우리가 이해하고 분별하고 판단하고 계산하고 하는 것 참 어마어마합니다. 금정산만 해요. 하루 동안 우리가 분별하고 판단하고 계산하고 옳다 그러다 하고 니다 나다 뭐 분별해서 그 모든 계산이 금정산 덩어리보다 더 컸으면 컸지 적지 않아요. 무변제야. 열애 지혜 무변제야. 우리 지혜가 그런 거예요. 아침부터 지혜를 써서 지금까지 온 거 아닙니까? 아니, 좋습니다. 오늘 더운데 빨리 안 끝내고, 속엔 또 그런 계산을 하는 거. 이것도 열애 지혜 무변제에 해당되는 거라. 무변제, 끝없는 지혜가 그 속에 들어간 게 있으니까, 나는 열심히 환경 이야기 하는데 또 딴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것도 신통력이야. 그게 뭐 잘 잘못을 따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 제발 이거 인식하자는 거예요. 그걸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가치를 우리가 한껏 누리고 그겁니다. 열애지혜 무변자사 세중무등 무소착하사대 세상 가운데서 같으리도 없고 내 인생은 다른 사람하고 같으니까 아무도 없어.
무등무소책이라 지탄한 바도 없으되 자심 억물 보현전 하시니 자기 자시 자비의 마음으로 응물 중생에게 응해서 응물 물은 이제 중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다른 사람에게 응해서 널리 앞에 나타나게 하십니다. 광대 명천 오 사도로다 광대 명천왕이 이 도를 깨달았더라. 그다음에 열 번째 불석 수섬 보리행하여 부처님이 옛날에 보리행을 수습해서 닦아서 보리행 자비와 지혜를 닦아서 공양 시방일체불 하고 시방일체불에게 공양하고 시방일체불에게 뭐 서강원의 부처님이라고 이럴 때는 생각하면은 제일 뭐 이해하기가 쉽죠. 시방일체불 그런 게 결국은 모든 사람 모든 생명을 부처님으로 보고. 부처님으로 알고 부처님으로 받들어 섬기고 공양했다 이 말이죠. 일불소 발서심하사대 낱낱 부처님 처소에서 맹세의 마음을 세우다고 맹세의 마음을 세우다. 그러니까 중생 제도를 하겠다 중생들에게 진리의 가르침을 전해서 제도를 하겠다 하는 그런 맹세의 마음을 세운다. 그래서 최선광문 대환이로다 최선광문 천왕이 듣고는 크게 환희했더라. 최선광 천왕이 듣고는 크게 환희했더라. 열 번째는 최선정광 천왕이죠. 전부고 이제 개성으로 하다 보니까 글자가 생략이 돼서 그렇지 이름이 다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제6지의 시기 대법 천왕. 천왕 중의 득법이라. 부차 시기 부망은, 시기 부망은, 범천왕은, 득 보주 시방 도량 중 설부포대. 시방 도량 가운데 널리 머물면서 설법하되 이 소행 청정 무영착 해탈문하고 소행이 청정해서 행하는 바가 청정해서 영착이 없어 물들고 집착하는 바가 없는 해탈문을 얻었다. 좋네요. 시방 도량 중에서 설법하는데 어떤 다른 생각도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해광도망은 득사 일체중생으로 하여금 입선삼매 주해탈문하고 선삼매에 들어가서 머무는 모든 중생이 선삼매 명상 삼매 참선 뭐 기도문 기도삼매 삼매에 들어가서 머무는 그런 해탈문을 얻었고 그 다음에 선사해 광명천왕은 그 보일체 부사의법 해탈문이다. 일체 불가사의한 법에 들어가는 해탈문을 얻고 그 다음에 보음응범왕은 그 제불 일체 음성의 해탈문하고 제불 모든 부처님의 모든 음성의 바다에 들어가는 해탈문을 얻고 관세 은음 자재 범왕은 또 이제 관세음보살하고 이름이 같네요. 관세 은음 자재 범왕은 관자재 또는 관세음 우리가 그러잖아요. 세상의 은음을 세상의 말소리를 관찰하는 데 자재한 범천왕 이 말이죠. 드능 음념 보살의 교화 일체 중생 방편이다. 보살이 일체 중생을 교화하는 방편을 억념해 다 기억해. 그런 해탈문을 얻었고 여섯 번째는 적정광명한 범왕은 그 현 일체 세간 업보상이 일체 세간의 업보의 모습. 우리 각자 다 업보가 있어요. 부처님은 부처님 업보가 있고 관세음보살은 관세음보살의 업보가 있는 거예요. 불업보살업 그래요. 어미 우리 중생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존재는 전부 그들의 삶이 있고 그들의 삶의 표현을 업보라 그래. 그리고 불업 보살업. 그 업에 대해서 그 저 알레르기 일으킬 필요가 없어요. 업이란 말 절대 나쁜 말 아닙니다. 일체 세간 업보상의 상이 각 차별이라. 그렇죠. 각각 차별함을 나타내는 해탈물을 얻었다. 참 이치에 딱 맞습니다. 일체 세간 업보의 모습이 각각 차별해. 어쩌면 그렇게도 차별한데 쌍둥이도 차별하고 뭐 형제 차별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각각 다 달라요. 같은 피를 타고나서도 다 차별하고 다 다릅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해탈물을 얻고 그 다음에 보광명 도망은 보광명 도망은 더수 일체 중생의 차별 풍류 차별하야 일체 중생들의 풍류가 차별함을 따라서 이런 말이야. 풍류하는 사람 그 다음에 말, 소, 개 이게 풍류입니다. 중생들의 풍류가 다 다르잖아요. 사람은 사람의 한 풍류고 개는 개대로 한 풍류고 말은 말대로 한 풍류고 소는 소대로 한 풍류고 그런 차별을 따라서 개, 현전, 조복, 해탈문하고 현전에서 앞에 나타나서 조복하는 해탈문을 얻고 여기서 일체 중생의 풍류 차별을 해서 내가 이제 무슨 사람 소, 개,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지만은, 널리 볼 게 없습니다. 사람 안에서의 풍류. 사람 안에서의 각각 차별된 모습들. 각각 다 다르잖아요. 그것을 다, 조복하는, 배탈문. 그 다음에 변화, 범망은 덕주, 일체법, 청정상, 정멸행, 경계. 일체법이 청정해서 정멸하게 행하는 그런 그 경계의 경계에 머무는 해탈문을 얻었고 그 다음에 광요안범왕은 일체유의 무소착함 일체유 모든 있음에 모든 존재에 대해서 집착하는 바가 없어 집착하는 바가 없고 또 변제가 없어 끝이 없어 무의지 의지가 없어. 의지할 데가 없어. 그래서 상, 근, 출현. 항상 그래서 부지런히 출현하는 해탈문을 얻고. 그 다음에 열의 해엄 범왕은 더 상, 사유, 관찰, 무진법. 무진한 법을 항상 사유하고 관찰하는 해탈문을 얻었다. 그렇죠? 법이라고 하는 것, 아니면 이치라고 하는 것, 존재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어요. 정말 무진이야. 다함이 없는 그런, 그렇지만 항상 사유하고 관찰해야 돼. 사유하고 관찰해서 거기에 맞게 이치대로 사는 것. 이겁니다. 그 다음, 개성으로 찬탄하다. 그때 시기 대범왕이 승부를 일어가서 보관 일체 범신천과 그 다음에 범보천과 천상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범융천과 대범천의 대중들을 두루 관찰하고 보관 두루 관찰하고 이설 소원하더래 개소원설에 말하되 불신청정 상정멸하사 광명, 조요, 변세간 하사대. 참, 좋은 뜻입니다. 불신은 청정에 텅 비었어. 우리 마음. 근데 이 마음이 얼마나 많은 작용을 합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마음을 찾아보기로 하면은, 먼지만한 것도 찾을 수가 없어. 정멸이야. 상정멸이야. 항상 정멸하는 가운데 어떻게 광명 변조 변세형이라 광명 조여 변세형이라 온 세상 다 비쳐 환하게 비치고 있어 그래서 뭐 온갖 시시비비 다 하는 거야 뭐 신문 보고 화도 내고 테레비 보고 웃고 울고 그냥 세상 돌아가는 거 시비 다 하고
광명 조요 변세가니 어찌 이렇게 그렇게 우리가 온갖 것을 다 분별하고 간섭하고 시시비비하고 하다가 괜히 지나가다가 젊은 사람 잘못하는 거 보고 막 그냥 꾸중하다가 된통 혼이 나기도 하고 요즘은 세상이 그래 돼가지고 그러면서도 나중에 내가 왜 이러는 거 하고 돌이켜서 그 주인공을 찾아볼락시며 어떻다? 없어. 상정멸이야. 뭐라고? 불신은 청정해서 상정멸, 항상 정멸은 텅 빈 자리야. 그 텅 빈 것이 또 그걸 무아라고 해, 무아. 아가 없다. 아가 없으면서 없는 것이 그냥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없으니까 자유자재로 여기도 간섭하고 저기도 간섭하고 이 사람하고도 싸우고 저 사람하고도 친하고 이 사람하고 삐끼고 별짓 다 하는 거지 하루 종일. 그게 뭐라고 광명변조 변세가 아니야. 광명조요 변세가 아니라 내 마음에 광명이 여기저기를 막 비춰 받치면서 세간에 두루두루 해. 야 신기하잖아요 우리 마음자리가. 이게 마음자리 가지고 설명 안 하면 설명이 안 됩니다. 부처님 몸이 뭐란 말이에요 도대체가. 우리 마음자리 말고 부처님 몸 따로 없습니다. 제일 가까운 설명이에요. 전곡을 찌른 설명입니다. 불신, 청정, 상정은. 하지만은, 광명조요 변사가 아니 그 광명이 하루 종일 우리가 일어나서 지금까지 뭐 수만 가지를 분별했잖아요. 수만 가지 분별하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또 내가 여기에 글자가 얼마나 숫자가 많습니다. 또 그 속에 담겨있는 이치가 또 무궁무진한 것까지도 다 낱낱이 분별하고 이해하고 하면서 이렇게 공부해 나가죠. 근데 무상무행 무형상 여기 다 설명해놨네 이제 보니까. 형상도 없고 어딜 가고 시비를 하고 좋다 나쁘다 뭐 해도 행동하는 바가 없어. 심지어 그림자조차도 없어 무형상. 그러면서 온갖 일을 다 하는 게 또 그 그 물건이라. 또 옛날 선사들은 물건 그래서 한 물건 유일물 어차하니 한 물건이 여기에 있다. 상주천 하주지락 위로는 하늘을 하늘까지 버티고 아래로는 땅을 버티면 하늘과 땅 사이에 꽉 차 있는 게 그 물건이다. 선문이 참 명쾌하죠. 선사들의 그 글이 참 명쾌합니다. 상주천 하주지락 위로는 하늘까지 버티고 있고 밑으로는 땅을 꽉 온 우주에 꽉 차 있는 것이 그 물건이다. 내 물건도 꽉 차 있고 여러분들 각자의 물건도 다 그 한 물건이 꽉 차 있어. 여러분들이 다 뭐 온갖 그 이방 안에 다 분별하고 세상 시비 다 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똑같이 그렇게 해도 서로 상충이 없어. 여기 마치 등을 몇백 개를 켜놓으면은 다 아무 상관없이 그 불빛이 한 개를 켜도 이 법당 안에 꽉 차고 두 개를 켜도 이 방 안에 꽉 차고 열 개를 켜나 백 개를 켜나 천 개를 켜나 이 방 안에 각자 자기 불빛이 다 꽉 차고 그러면서 싸우지 않냐? 다 융화돼. 그야말로 빗방울이 무수한 빗방울이 바다에 떨어지면은 하나의 바닷물로 이렇게 융화하듯이 동화하듯이 형상도 없고 가는 바도 없고 그림자마저 없습니다. 이야, 좋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못 알아들으니까 비유를 하나 들었네요. 비유 공은 여시견이로다. 비유하자면 허공과 하늘의 구름과 같이 이와 같이 보는 도다. 그랬어요. 구름은 허공을 떠나지 않네. 구름이 허공에 있죠. 근데 허공은 구름이 아무 장애 없어. 허공이 구름 니 왜 왔느냐 남의 집에 왜 왔나 이렇게 안 해. 허공하고 구름하고 관계처럼 허공하고 구름하고 관계처럼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쓰고 살아가는 거다. 그렇게 쓰고 살아가는 거다. 아무리 뭐 사람을 가둬가지고 수갑을 채우고 올가미로 묶고 무슨 뭐 첩첩이 경계를 세워가지고 저 깊은 그런 그 감옥 속에 가둬놨다 하더라도 몸만 가뒀지 그 사람 마음은 천리 만리로
마음대로 날아다니면서 마음대로 할 생각 다 해. 미국으로 아프리카로 마음대로 돌아다녀. 그건 어떻게 가두질 못해. 도저히 그걸 가둘 길이 없어. 뭐 제지해가지고 뭐 형무소에 갇히는 게 어디 있고 이야기니까 우리 모두가 다 형무소에 갇혀있지 사실. 갇혀있으면서도 마음대로 돌아다니냐는 또 그렇게 자유로울 수가 없어. 갇혀있을 때는 또 갇혀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 면이 마음대로 그 무상무행 무영상 해가지고 비어 공문 하늘, 이 하늘 공자입니다. 하늘의 구름 관계와 같이, 이와 같이 보는 거다. 하늘의 구름처럼, 구름과 하늘의 관계처럼, 구름은 하늘을 떠나지 않고, 하늘은 또한 구름을 장애하지 않아요. 방해하지 않아요. 구름이 마음대로, 생기든, 뭐, 말하든, 어디에서 오든 말든 간에 아무 관계 아니에요. 이게 이제 참 적정한 가운데서, 불신은 청년에서 적정한데, 그 적정한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이 또, 일체 행과 활동을 다 펼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불신입니다. 앞에 첫째 개성도 불신 청년, 상경매료, 여기는 불신 여시 정경계야, 그랬어요. 불신은 이와 같이 정의 경계, 선정의 경계, 입선 경계라 그래. 입선 경계, 선에 들어간, 선내에 들어간 그런 그 경계야. 우리 마음자리 또 한마음 거둬들이면은 뭐, 꼼짝하잖아요. 그토록 뭐, 온통 세상을 삼키듯이 그렇게 밖으로 향하다가, 내 마음 한마음 싹 거둬들이면은 맹맹하게 내가 언제 뭐, 마음이 있었던가 싶을 정도로 맹맹하게 제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전하게 그냥 사람을 다 불로 태울 듯이 사랑하다가도 어떻게 한순간 오해가 생겨가지고 그 사랑이 딱 식으면 마음 싹 걷어들여버리면 아무것도 없어. 그게 정경계, 입선경계. 우리 마음도 또한 그런 면이 있다. 불신여시 정경계의 입체중생 망인체야. 일체 중생의 능이 측량하지 못해. 남이 도저히 헤아릴 수가 없어. 저 사람 왜 이런가? 왜 이런가? 아무리 헤아리려고 하고, 아무리 알려고 하지만은, 본인도 모르는데 뭐, 남이 어떻게 할 거야? 본인도 몰라. 왜 그런지 본인도 모른다고. 그게 따로 없어. 본인하고, 본인 마음하고 따로가 아니야. 본인 마음이 그게 본인이야. 본인 마음이 본인이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 알려고 내 마음 나도 몰라? 그게 맞는 말이야. 왜냐? 왜 모르냐? 그게 본인이니까. 그 자체가 본인이야. 따로 알려고 할 수가 없어. 주객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는 주객을 자꾸 나눠서 알려고 하는데 어디 주객이 나눠집니까? 그게 나눠지는 게 아니야. 안 나눠져 있다 원래. 그런데 거기에 나눠놓고 자꾸 생각하는 거야. 그래, 이제 경전이나 어록 같은 데도 주객을 나눠가지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게 나누는 게 헛일이다. 결국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하나의 나에서, 거기서 주와 객을 나눠놨다가, 다시 주와 객을 거둬들여가지고 하나인 나로 돌아가는 거. 이게 깨달음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본래 한 덩어리거든요. 일체 중생 망척연을, 실피 난사 방편문 하시니, 저 불가사의 난사, 생각하기 어려운 이걸 이제 쉽게 표현하면 불가사의한 방편문을 보이시니. 참 불가사의합니다. 어찌 그래 불가사의합니까? 저 앞에서 그랬잖아요. 광명이 조여해서 빛나서 온 세간을 다 비춘다. 그러면서도 무상하고 형상도 없고 가는 바도 없고 그런 나마도 없다. 하늘과 구름과의 관계처럼. 그리고 또 불신은 마치 선정에 들어가는 경계와 같다. 그렇게 싹 숨어버리니까 한마음에 싹 숨어버리니까
일체 중생 망릉책이라 일체 중생이 청량할 길이었더라. 참 불가사의한 존재다. 저 난사 불가사의한 그런 방편문을 보이시니 이것은 해광왕 해광범왕이 해광범왕이 깨달은 바다라. 해광범왕이 깨달은 바다라. 자, 오늘 계속 두 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이 언제라고? 9월 둘째 주 14일입니다. 둘째 주, 셋째 주이 다음 시간에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